대선 개입과 정치 개입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정치 개입은 유죄, 선거 개입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정통성을 지켜주려는 정치 판결이라는 비판이 즉각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원세훈 전 원장만 기소하고 간부들은 기소하지 않자 서울고등법원에서 국정원 간부들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라고 명령해서 재판에 회부됐었는데요. 이번 판결은 그 고등법원 판단과도 모순된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이 판결이 궤변이라면 법치주의가 죽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대양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권이 미리 재단하고 정치적인 의도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과도 관련된 판결로 관심을 모았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1심 선고. 의혹 살리를 하지 않았다고 박 대통령이 자신했던 선을 결국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21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해 원전원장의 대선 개입 혐의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무죄로 해주신 데서 그런 모른 판단을 해줬다고 감사하고 있고. 재판부는 원전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심리전단이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인터넷 게시글과 트윗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국정원의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 구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행위를 두고 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심리전단 직원들이 원장의 지시에 따라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했던 사이버 활동이 선거 기간에 이루어졌다고 해서 선거운동이 된다고는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정원이 2011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선거 개입은 하지 않았다는 모순적인 내용의 판결이 나온 겁니다.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었다라는 것까지 모두 재판부는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선거 개입 행위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모순된 결론으로 끝맺음을 지었습니다. 검찰이 세 차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제시한 국정원의 정치와 선거 개입 관련 트위터 계정은 1,157개, 트윗은 78만여 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15% 정도인 175개 계정과 트윗 11만여 건만을 최종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93개 계정은 지난해 뉴스타파가 국정원 계정으로 파악해 보도한 것들입니다. 재판부가 검찰이 제시한 계정 가운데 극히 일부만 증거로 인정한 것은 국정원 직원 것으로 볼 수 없거나 증거 수집 과정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뉴스타파가 국정원 직원 것임을 확인했던 누들누들 계정도 문재인 후보 비방글을 집중적으로 게시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결국 증거에서 배제됐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안 되는 이유, 안철수는 종잡을 수 없다 등 재판부가 인정한 계정만 보더라도 야당 후보는 비방하고 여당은 찬양하는 내용 일색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법리상 국정원 직원들이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평범한 시민이 그냥 뭐 이렇게 뭐 어떤 특정 정책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후보에 대해서도 좀 안 좋은 얘기 할 수 있잖아요. 뭐 시민들 입장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선거법 위반으로 그동안 처벌을 해왔단 말이에요. 굉장히 엄격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선거운동이 아니다라고 무죄를 한 건 형평성에도 전혀 맞지가 않는. 무엇보다 이번 공직선거법 무죄 판단은 서울고법의 재정신청 사건 판단 당시의 취지와도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서울고법은 당초 검찰이 기소 유예했던 이종명 전 3차장과 민명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검찰에 명령했습니다. 당시 고법재판부는 국정원 내 이들의 위치와 가담 정도를 고려할 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피의 사실에 대한 기소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이 기소하라고 명령했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이번 1심 선고에선 무죄로 나온 겁니다. 재판부는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실제 수사 단계부터 검찰 특별수사팀은 외압 논란으로 순탄치 않은 길을 거쳐야 했습니다. 지난해 6월 특별수사팀은 법무부 장관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원전 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방패막이가 됐던 최동욱 전 검찰총장은 청와대 등이 개입한 뒷조사 끝에 물러났습니다. 윤석열 당시 특별수사팀장도 외압 폭로 이후 교체됐고 남은 수사팀도 사실상 공중 분해됐습니다. 야당 도와줄 일이냐? 야당이 이걸 가지고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을 하겠냐? 우리 이 국정원 사건 수사의 순수성이 얼마나 의심받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이게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후 국정원 직원들은 증거인멸과 모르쇠로 일관했고 공소장 변경 과정도 순탄치 못했습니다. 그 소위 그 외압이라면 외압, 외풍이라면 외풍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수사예요. 왜? 거기엔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그 이익이 상충되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상급심 판단이 있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있겠지만 그때까지는 이것에 대해서 누구를 수사팀이 잘못했다 하고 비난하는 것도 온당치 못하다. 선거법 무죄 판결이 나오자 여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일제히 무리한 기소였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수사팀 관계자는 뉴스타파와의 통화에서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됐는데도 선거법 무죄가 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증거 부족이 아닌 재판부의 법리 판단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국정원법을 적용하는 범위가 더 엄격하기 때문에 국정원법 위반이 인정되면 당연히 선거법 위반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현직 부장판사까지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을 납득하기 힘들다며 법원 내부 게시판에 강도 높게 비판하는 실명글을 올려 이 같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원지법 김동진 부장판사는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의 5장 분량의 글에서 선거 개입과 관련 없는 정치 개입이라는 것은 궤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상 규명을 촉구해온 시민사회단체는 재판부가 정해진 결론에 짜맞춘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범균 재판장이 국정원법 위반만 인정하고 선거법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선거법 위반 유죄 선고에 따른 청와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렇지만 오히려 민주주의는 짓밟은 판결을 내린 정치적 판결이다, 이렇게 봅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국정원의 정치 개입이 개인적 일탈이 아닌 국정원장의 지시에 따른 조직적인 활동이었다는 점과 국가정보기관의 이 같은 사이버 활동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는 점은 분명히 짚었습니다. 또 심리전단 직원들이 18대 대선 후보에 대한 반대 비방글을 상당수 썼다는 점도 인정함으로써 검찰이 항소 때 법조항을 조정할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여지도 남겨놨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행위와 선거운동, 이 두 가지는 엄격히 분리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재판부가 이번에 검찰이 적용한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검찰 수사팀이 사실상 분해된 상태에서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항소심을 준비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국가정보기관의 사상 유례 없는 조직적인 선거 개입 의혹은 1심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법부의 공정성 논란으로 번지며 새로운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